4, 2, 3일 같이 뛰었던 선수 중에서 배로 얻은 분이지. 어렵다. 어렵네. 그 글씨 알아볼 수 있겠어요? 자, 마이크 펠로 골키퍼를 시작으로 훈멜츠, 랜드리 킹, 가이스 베일, 이영표. 그리고 미드필더는 코쿠, 마이클 캐리, 그다음에 왼쪽 윙포워드로 박지성, 그다음에 오른쪽 로벤, 그다음에 가운데 이제 에디가 다비치, 그리고 최정호 공격수 베르바토프. 차범근 감독님이 뭐 독일에서는 여전히 뭐 지금 최고의 전설적인 선수들이 한 명으로 남아있고, 최근에 뭐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뭐 구자철, 권창훈, 뭐 지동원 선수도 있었고, 뭐 박주호 선수 있었고, 진짜 많은 선수들이 독일에 가서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제 2000년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시아 선수들에 대한 편견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나갔던 선수들이 어느 정도 깼고, 이제 독일 쪽에 오는 선수들이 뭐 계속 그 분위기를 깨면서 아시아 선수 분데스리가에서 충분히 통하니라는 것들이 이제 완전히 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특히 이제 한국 선수를 픽업할 때 상당히 그런 어떤 선입견이 제거된 상태에서 데려오게 되니까 훨씬 더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독일에 간 선수들은 사실은 다 한국에서 그래도 뭐 탑클래스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왜냐면 독일 팀에서 한국 선수를 어떤 스카우트 할 때 다 모르는 선수를 하면 픽업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이미 우리 한국 선수들이 알고 있고, 또 이제 나름 독일도 여러 가지 정보를 동원해서 한국 쪽의 정보를 다 취합한 다음에 선수를 이제 스카우트 하기 때문에, 일단은 독일에 간 선수들은 뭐 저는 누구나 다 어느 정도 능력을 인정받았고 다 눈여겨볼 만하다 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일에는 뭐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바이에른 뮌헨이 있어요. 이 팀이 뭐 독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진짜 독보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 한 40-50%는 뮌헨 팬이고, 나머지 50-60%는 뮌헨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 나눠서 이렇게 보면 이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네, 지금도 그래요. 제가 했을 때도 그랬었는데.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최근 뭐 10년, 20년 또 역대로 딱 봤어도 독보적인 그 면헨을 그래도 위협하고 데미지를 가하고 해를 가할 수 있는 유일한 팀이 저는 도르트문트였기 때문에, 독일에서의 도르트문트라는 이 엄청난 강팀, 또 유럽에서도 엄청나게 명성을 쌓고 있는 이 팀에 한국 선수 유동 많이 갔어요. 그곳에서 되게 성실하게 했었고, 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기 때문에 여전히 뭐 테크니컬 디렉터나 구단에서 한국 선수들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긍정적으로 영입하려는 그런 게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도르트문트가 한국 선수들이 적응하기에 쉬운 팀이다라는 그런 질문에서는 반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도르트문트가 강팀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더 쉽죠. 왜냐하면 강팀에서 좋은 선수들과 경기를 하면 약팀 만났을 때 조금 더 축구를 하기 편해지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강팀이기 때문에 그 팀에서 주전으로 뛰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두 가지 면을 좀 비교해 봤을 때 한국 선수들이 도르트문트에서 뛰기 쉬운 팀은 아니지만 도르트문트가 한국 선수들을 좋아하는 건 사실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요. 뭐 몇몇 팀들은 뭐 갑자기 구단주가 많이 와서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돈을 쓰기 시작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머니 게임을 하기 시작하고,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이슈화시키고 스타들을 확 모아버리니까, 질서 면에서는 이게 너무 약간 불공평, 어느 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독일 리그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정직하게 구단을 운영하고, 또 한 가지가 뭐 빚을 내서 무리하게 뭐 어떤 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정 건전성을 지켜 나가면서 수익에 맞는 지출 계획을 세우고 또 거기에 충실하게 따라가는, 그래서 이것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지금 스페인도 한때 경제가 약해지면 확 휘청거리고, 뭐 지금 이탈리아도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리그가 확 가버리고 막 이런 상황에서, 독일은 사실은 돈에 대한 매니징, 재정에 대한 매니징을 잘한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보고 배울 만한 그런 리그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면행 정도면은 프리미어리그의 토포나 뭐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또 유벤투스 여기랑 경쟁할 수 있는 돈이 없는 팀이 아니거든요.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경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쟁이 들어가지 않고 그 정도를 가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상당히 건강한 자세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윙어로 나간 이유가 마틴 감독이 저랑 같이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포드로 이제 처음에 막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뒤에 있으면 너무 불안한데 앞에서 오히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하면서 이제 좀 포드로 나가기 시작했죠. 근데 그때 뭐 유망주였으니까 워낙 어리고 뭐 왼발 잘 썼지만 되게 보완할 점이 그때 당시엔 되게 많았던 그런 친구거든요. 아, 그 직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우리 토트넘은 뭐 PSV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 유스 선수들이 이제 자기 포지션의 선수 축구화를 일부러 닦아요. 이제 훈육 같은 거 때문에 일부러 닦는 거예요. 그 뭐 제 축구화를 닦아주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주전 선수의 축구화를 그 유스 애가 닦는 게 그게 이제 그 어떤 영국 축구의 전통인 거예요. 뭐 고마우니까 제가 막 축구화도 주고 막 그랬어요. 되게 좋아했어요. 축구화 주고 뭐 고맙다고 그러고 막. 아, 밥까지 사주셨어요. 왜냐면 유스 출신이기 때문에 내가 축구화 닦을 때만 잠깐 보지 잘 못 봐요. 훈련이나 동선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끔 제가 이제 마주쳐서 보면 제 축구화를 뭐 정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축구화를 좀 많이 갖다 주고 그랬어요. 아니요, 그때는 뭐 걔가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선수한테 뭐 유스 애가 막 물어보고 막 이럴 뿐이 아니라 그냥 닦고 와고 왔다 가고 가고 이런 거지. 이거 뭐 이렇게 물어보고 막 이럴 정도는 아니 뭐 확신이라기보다는 손흥민 선수가 잘했으면 좋겠다,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응원하는 마음, 그런 게 첫 번째는 있었던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독일 축구하고 영국 축구하고 좀 흡사한 점이 많은데, 그러니까 영국 축구와 독일 축구를 조금 더 비교했을 때 속도나 플레이 스타일이 한 1.5배 영국이 빠르다고 보면 맞아요. 지금 이제 손흥민 선수의 장점은 슈팅력, 결정력, 그다음에 움직임, 속도, 이게 독일에서 충분히 통했고 영국 축구에 딱 맞아요. 그러니까 영국은 가장 직설적이고 약간 심플하면서도 가장 빠른 축구 이런 것들을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갖고 있는 이 네 가지 장점과 영국 축구가 하는 어떤 그런 스타일이 딱 맞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손흥민 선수가 이제 약간의 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독일에서 분명히 자기가 보여줬던 어떤 능력이라면 이거는 뭐 당연히 영국에서도 가능하다. Hi everyone, all our BBB fans in Korea, please continue to support us. We're looking forward to also having you visit our stadium in Dortmund and for us to also be here in Korea. So keep watching, keep supporting. Echte Liebe, HRV BVB. 한국에 있는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축구팬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함께 우리 도르트문트의 축구 가족으로서 앞으로 뭐 많은 이벤트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우리 보루시아 도르트문트 축구팬들을 만나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를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디자이너가 제작한 그 감사합니다. 디자이너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진짜요? 네. 거실에 딱 걸어놓고 거실에 걸어놓고 인스타 양으로 와, 감사합니다.